경상북도 구미의 한 빌라. 올해 어엿한 성인이 된 20살 소영 씨의 하루는 대부분 이렇게 좁은 방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으로 시작됩니다. 평소 글쓰기가 취미인 소영 씨. 직접 쓴 글로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근데 앞에는 제가 쓴 거고요. 어린 시절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소영 씨에게 글쓰기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밖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게 시로나 글이라도 표현하는 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책을 읽고 감동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엄마를 생각하며 한자 한자 글을 써내려가는데요. 엄마를 생각하면 늘 속상한 마음이 앞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엄마 항상 강한 줄 알았다. 뭐든지 뚝딱 해내는 엄마는 항상 강한 줄로만 알았다. 시간이 흘러도 나는 나 혼자만 나이 먹는 줄 알았고 엄만 그 나이 그대로 나와 평생을 함께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배우는 것도 점차 알아가는 것도 많아지면서 내가 클 땐 엄만 늙어 간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엄마의 허리는 볼 때마다 내가 속상한 것만큼 구부정해졌고 나는 점점 더 커가는 이 현실이 너무도 싫기만 하다. 희귀병 신전성대종으로 알고 있어요. 흑생 종양 생기는 그런 거 알고 정확하게는 몰라요. 사실 소영 씨의 엄마는 어린 시절부터 희귀질환인 신경섬유종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과 헤어지고 세 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힘들게만 살아온 엄마의 삶을 이해해주는 딸들이 그저 고맙고 미안할 뿐입니다. 여기 이게 암세포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한 자리 잡아갖고 어떤 자리 잡아갖고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힘들다고. 그래도 엄마 괜찮다고 같이 엄마니까 괜찮다고 해도 엄마도 몸 아픈데 미안한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수많은 시련에도 끄떡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엄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들에게 신경 섬유종이 유전되었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파오는 엄마인데요. 특히 증상이 가장 심한 소영 씨는 일상의 작은 부분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철수이 막혀갖고 목이 여기 목이 여기가 열 막힌가 목하고 허리야 허리하고 뭐 제가 목이를 못 숙여요. 그래서 앉아서 서서 감기거나 앉아서 감겨야 돼요. 머리 못 숙이니까. 2년 전 척추에 생겨난 종양을 제거하고 철심을 박은 후론 24시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데요. 현재 온몸에 종양이 퍼져 있는 데다 뼈가 약해 살짝만 부딪혀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많이 조금만 맞으면 아파해갖고 여기가 되게 많이 아파하거든요. 어느 부위? 여기가 제일 많이 아파해요. 지금 다 튀어나온 부위인지? 네. 이게 또 오늘 처음에 유전비만 했는데 지금 이만큼 커졌어. 걔는 비가 더 커졌어. 게다가 눈에 띄는 왼쪽 팔의 종양은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악화되어가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생업도 포기한 채 소영 씨의 손과 발이 되어 24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외모로 학창시절 편견과 싸워야 했던 소영 씨.
그런 아픔을 잘 알아주는 엄마가 있기에 힘든 시간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두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는데요. 수술은 당장 급한데 내 주위에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때 쭉 자고 그랬어요. 수술 밖에서 이렇게 살 빼고 쭉 자고 다 같이 쭉 자고. 아마 우리가 다 같이 죽어도 울어서 아무도 없을 거라면서. 지금까지 막 힘들었지 않았냐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막 힘들었지 않았냐고. 그래서 힘들게 하지 말라고. 나는 예. 그거 볼 내가 다 받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다 받겠다니까 애한테만큼은 하지 말라고. 대신 힘들게 하지 말라고. 엄마도 많이 힘든가? 죽고 싶은 만큼 힘든가? 제가 아프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왠지 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예 태어나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고 했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속상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또.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는 소영 씨와 엄마가 외출길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올 때면 유독 긴장되고 위축되는 소영 씨인데요. 무더운 여름에도 긴 소매 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소영 씨. 그렇기에 외출은 늘 어려운 숙제와도 같습니다. 언제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흐릅니다. 그렇게 두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병원. 이제야 비로소 편안해 보이는 서영 씨.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병원에서 많이 안 쳐다보니까 마음이 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서영 씨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그날이 오길 함께 기도합니다. 잠시 후 진료 시간. 좀 더 부은 것 같은데? 더 심해진 것 같아. 더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는 정형외과에서 뭐라 하던데요? 지금 수술해도 너무 소위가 견디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끔가다가 자꾸만 최근에 자꾸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요, 허리가 이렇게 네. 굽어가 있으면 네. 다리로 내려오는 신경이 내려올 때 눌릴 수 있어요. 다른 데 다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 요 지금 예. 눈에 보이는 게 이거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뇌로 가는 사람도 있고 예, 예. 뼈가 꼭 뇌 종양처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아직 안 생겨서 고마운 거죠. 소영 씨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소영이는 지금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한 질환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신경이 다 분포되어 있는데 그 신경 하나하나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병이에요. 왼팔에 상당히 연부조직에 신경섬유종이 심하고 그리고 지금은 척추흉만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모든 척추에다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구우면 이렇게 폐가 작동을 못해서 폐렴이 생긴다든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좀 더 대처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근력 운동이나 이런 스트레칭 같은 이런 유연성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환자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진료를 마치고 마주 앉은 소영 씨와 엄마. 그런데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소영 씨의 상태는 자칫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시기적절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지만 가정의 경제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면 서글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좀 그래요. 아마 여 어머니에서 앉으면 돌덩이가 남았을 거예요. 돌덩이 다 안 앉았을 거예요. 빨리 내려주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되네요.
희귀질환인 신경섬유증을 앓고 있는 20살 소영 씨. 그런 딸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엄마 역시 같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질병의 대물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 가정에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며칠 후 소영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3초 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3초 내쉬고 이거 연달아 10번 세트 할게요. 크게 둘, 셋, 호흡. 천천히 좀 마셔볼게요. 둘, 하, 둘, 셋, 호. 신경 섬유증과 함께 척추 측만증으로 인한 폐활량 부족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잠깐 쉬고 다시 마실게요. 넷, 둘, 셋, 후. 하나.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다섯 번 더 할게요. 그렇지. 쌤이 각도를 좀 올렸거든? 노란 공만 올라와도 되니까 우리 지구력을 좀 더 기른다 생각해봐. 3초. 아홉. 잘한다. 많이 늘었는데? 한 번만 더. 노란 공도 안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훈련하면서 이거는 집에 가서도 많이 하죠? 네. 많이 해요.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둘, 셋. 힘내보세요. 셋. 잠시 후 재활 치료를 마친 소영 씨와 엄마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병원 내 교회를 찾았습니다. 소영아 잘 있었어?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소영이도 집에서 나름대로 뭐 책도 많이 보고 그런 것도 했습니다. 또 근데 소영이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때 배가. 많이 잘 견뎠죠. 교수님 말대로 어른도 견디기 힘들었대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수술지만 잘 견뎌줘서 진짜 고맙죠 소영이한테. 긴 투병 생활에 힘든 시간을 보내던 소영 씨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사님을 만났는데요. 소영 씨 얼굴이 모처럼 밝아집니다. 소영이가 그때 굉장히 우울했었어요. 마음이 다 날아가서 아픈 것보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을 더 아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소영이한테서 아픈 것보다 희망을 느꼈어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 반드시 오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소영이 엄마 소영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시겠죠. 전사님이 소영이 기도 제목을 들어본 적이 없네.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무슨 기도하지? 응? 안 그러시죠? 말하면 안 이루어져요. 말하면 안 이러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감사함도 커져가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내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죽고 싶은 만큼 힘들었어요. 딱 뭐라고 단정하기는 힘든데 그냥 안 좋은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래요. 매달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서 더 이상 여기서도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댄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나를 위해 기댄 사람도 있고 내가 말해도 걱정해준 사람이 있고 위로해준 사람이 있고 힘내 이렇게 허덕거려준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감사하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도움의 손길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며 힘든 상황을 이겨내리라 다짐해봅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일찍 집으로 돌아온 쌍둥이 동생 수진 씨와 함께 소영 씨가 뭔가를 하려는데요. 불편한 손으로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망하면 왜요?
마른 것 같아요. 왜요? 마른 것 같아요. 평소 관심이 많아 독학으로 익힌 베이킹을 처음 시도해보는데요.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유튜브에서 보다가 베이킹하는 거 봐가지고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이라 많이 서툰 솜씨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만드는 소영 씨와 수진 씨. 그런 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대견하기만 한데요. 이거 소진이, 이게 소영이 이렇게 한 거. 엄마 없어도 저길 굶진 않겠구나. 일보면 아우 잘 컸구나 싶어요. 나 해준 것도 없는데 저게 저 이렇게 잘 컸구나. 이때 보람을 느끼죠. 그 사이 소영 씨와 수진 씨가 노릇노릇 잘 구워진 타르트를 선보입니다. 언니가 입맛이 좋아하니까 막 평가해봐라. 맛있나? 이제 다음에는 언니가 좀 만들어봐래. 어때요? 소영 씨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맛있어요? 잘 된 것 같아요? 고단한 하루 끝에 마주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웃음 가득한 시간들. 주님이 허락하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기에 절망과 좌절로 어둡기만 했던 시간을 지나 오늘보다 더 나은 희망찬 내일을 꿈꿔봅니다. 먼저 안 아픈 게 제일 먼저겠죠. 가족 여행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어디 가고 싶어? 그냥 추억 만들 수 있는 곳이면 얼마니. 아직은 해본 것보다 해보지 못한 것이 더 많은 20살 소영 씨. 이제는 움츠린 어깨를 펴고 세상의 편견에 당당히 맞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희망과 용기를 선물해 주세요.